만약에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거. 아, 그런 거 안 해보세요? 왠지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더 나을 것 같다 이래서. 네, 저도 아침형 인간 책 읽고서부터. 네, 저는 아마 미라클 모닝인가? 아, 그 책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눈을 떴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내가 그때 해야 될 행동, 이 정확한 지침, 그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표라는 게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 그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예를 들면 주사위를 그냥 던진다라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뭐 의미가 있나요? 주사위 던졌는데 두 개 주사위 던졌는데 66 나왔어. 어, 그래. 주사위 또 던졌는데 7 나왔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에 딱 말판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주사위 던지는 행위에 의미가 생기죠. 거기에 꼬린이라는 목표점이 생기는 순간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시퀀스를 갖게 되잖아요. 결론이라는 게 생기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행동을 목표로 삼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맥락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축을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내가 저축을 한다라는 게 왜? 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축을 한다라는 행동이 어떤 맥락 안에서 내가 이 행동이 존재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축을 생으로 자 내일부터 강제 저축 들어간다. 그냥 해서 야 그냥 해. 그 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로드맵이 있고 거기에 목표가 있고 거기에 결론이 있고 그거를 가는 과정에서 저축이라는 씬이 필요해. 그럼 그건 넣어야죠. 예. 근데 목표가 없고 맥락이 없이 어떤 행동 하나만 목표로 하는 거는 저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전체적인 구성을 다 짜야 된다. 목표에 대한. 그래서 그 구성 중 일부가 단기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단기 목표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가까운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